치주질환 환자들에게 미소를 되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치아를 회복하고 재생시켜서 구강내 상태를 자연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안, 즉 구강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이는 치아와 혀가 있고요. 잇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와 조직들이 있죠. 치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잇몸에 병이 생기는 치주질환인 경우가 많아요. 매우 흔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쉽지는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치아주의 조직인 치주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조직재생, 그리고 성장인자를 활용한 골재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 내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고요. 줄기세포가 기능을 하는지, 다른 줄기세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성장인자나 약제를 넣어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연치를 뽑지 않고 기존의 치아를 회복하고 재생시켜서 구강내 상태를 자연적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미소를 잃습니다. 잇몸이나 치열이 무너지게 되니까 입을 가리게 되죠. 그 미소를 지키는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라는 열정이 주변 동료들과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제자가 써준 편지에 일하기 싫어질 때면 교수님을 떠올립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연구에 대한 내 진심이 잘 전달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저 스스로를 표현한다면 우직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적성검사를 했는데 어울리는 직업으로 농부와 경찰이 나왔던 게 기억나는데요. 아침에 잘 일어나고 뭐든 성실하게 하는 아이, 막연히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좋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치대에 진학하고 나서도 연구하고 토론하고 실험하는 게 좋았고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았어요. 성인이 되고 해본 검사는 MBTI겠네요. ISTJ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 특징 가운데 특히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공감됐는데 사실 카톨릭대에는 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들이 절실함과 간절함을 더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부딪히며 달려오다 보니 어디에서는 설명 잘하는 의사로 뽑히기도 하고 어떤 환자들은 처음 경험하는 친절이라고 남겨주시기도 하고 함께 연구하거나 일하는 동료분들도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제 이런 열정을 짜면 나온다면서 케첩 같은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연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즐겁게 짜여질 용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역량으로 결국 해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좋겠네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끝까지 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것도 좋고 창의성도 좋고 요즘 시대에는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융복합성이나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요구되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열정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함께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나 후배들을 이런 열정을 가진 의사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이고요. 어디에 내어놓아도 충분히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환자들은 내일을 뽑는다는 것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져요. 자연치를 끝까지 보존하고 살리는 모습이 먼저 치주과를 선택했듯이 끝까지 해내는 역량으로 결국 해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좋겠네요.